덮었겠지. 아이고, 이제 그분이 어른이 다 되셨구나. 나처럼 회갑을 맞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다니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도 이 지팡이를 주신 거죠, 맞죠?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아니야 장병궁에 살던 한 소년이네. 참담한 일이 있었단다. 바람이 넘기란 그의 아비가 귀주에 갇혀 버린 일만에 세상을 한번
아니 말인가? 하늘이 뭐하고 땅이 뭐할 것이다. 세자는 여승을 구하는 것뿐이여 세존의 이름은 살릴 것이다. 성은이 만족하옵니다. 전하.
Thank you.
인간 죽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다. 내가 목격한 그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며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겐 반드시 그 대가를 물을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다시 되돌려 후대 진실을 전할 것이다. 그리하여 억울하고 완통하게 죽은 자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사보세자의 아들이다. 돌덩이가 된 가슴으로 평생을 살아온 괴아래 사람. 나는 궁에서 태어나 자랐고 궁에서 생과 사의 희노애락을 겪었으나 궁...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위인은 바로 우리의 어머님입니다. 올해 회갑을 받은 수원 시민 어머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요.